디지털 컨버터만 달아주면 급하이 아날로그 하이 디지털. 정부 지원등 자세한 사항은 080-2012-011로 문의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 좋은 일은요, 꼭 겹쳐서 나타납니다.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배가 고프죠. 그래서 참다가 뭘 먹어요. 그럼 얼굴이 붓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 하면서 걱정하다 잠들면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헐레벌떡 준비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빠뜨리게 되고 집에 들락날락 또 몇 번 하게 되니까 약속 시간이 점점 가까워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꼭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이런 순간에는 우리들이 꼭 드라마에 나오는 비련의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도 줄줄이 온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랴부랴 택시를 잡으려고 길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드라마에서 나오는 택시처럼 나를 기다렸다는 듯 내 앞에 바로 딱 와서 서는 택시, 그리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 내내 신호등이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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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파란색으로 쭉쭉 이어질 때, 그래서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잘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일도 마무리 잘 하게 됩니다. 경사가 겹쳐온다는 겹경사. 아,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순간에는 우리들이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오다가 좋은 일이 오는 것. 그러고 보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우리나라의 겨울 날씨랑 닮았네요. 오늘은 많이 포근했는데 또 여러분의 하루는 또 어떠셨나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입니다.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네,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네. 누나 씨가 불렀네요. 네. 이 곡으로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밤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라고 하죠. 네. 우리 아까 청취자분도 문자로 저 한자 배운 여자예요 이러면서 삼한사온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보내셨었는데 맞아요. 올해는 특히 삼한사온 현상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날씨가 되게 포근했잖아요. 그렇죠. 설에는 한파가 또 온다고 하니까 고향 가실 때는 또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작하면서요, 이 생각이 났어요. 머피 법칙. 또 셀리 법칙. 셀리 법칙.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날 때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일이 이어질 때는 그 셀리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민 씨는 오늘 어땠어요? 하루 종일? 저는 사자성어로 오늘... 얘기해 주세요. 예? 사자성어. 쉽잖아요, 뭐. 저는 그렇다면은 저는 진퇴양난. 나빴어요? 아니요. 그냥 뭐 생각나는 사자성어 그거밖에 없네요. 아, 그럼 진퇴양난이 지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금상첨화. 좋은 일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꾸미지도 않고 이렇게 왔는데. 보이는 라디오 보니까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베이비 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역시. 네. 저랑 같이 인터뷰하고 오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안 돼요? 네. 아, 참 짓궂어요. 김지혜 씨도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둘 다 멋져요 하셨어요. 여우 오빠 오늘 비공자 머리 이윤희 씨. 비공자 머리. 아, 참. 좀 가발 쓴 느낌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 멋있어요. 아, 괜찮아요? 오늘 머리 괜찮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소영 씨도 고마워요. 네, 려욱 오빠 오늘 머리 힘주셨나봐요. 머리 이뻐요 하셨고요. 지금 그리고 김연아 씨도 저는 오늘 안 좋은 일이 줄줄줄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쉬키라 듣는 두 시간만이라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저희가 그 하루 종일 안 좋았던 그 기분을 두 시간 동안 저희가 좋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인데요. 오늘 2부에 함께할 노래 틀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김연아 씨 지금 듣고 싶은 노래, 기분 이 노래 들으면은 기분이 확 좋아지겠다 싶은 노래 지금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노래 틀어주는 남자에 틀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콩, 케이플레이어, 슈키라 앱 그리고 슈키라 홈페이지에 즉석 신청곡 올려 주세요. 네, 신청곡 보내 주시면요. 거짓 없는 부드러움 투유바이 마케도에서 문화상품권과 초콜릿 세트 드리고 또 슈키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이죠. 호모 멘토 쿠스 시작해 볼게요. 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1부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농진복합통, 웰뷰텍, 한경대학교, 키움증권, 종근당, 좋은책신사고, 삼성갤럭시노트와 함께합니다. 징글징글 수학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옹 풍산자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기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 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학습까지. 한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 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 복화통.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각선미를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대학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걱정 마세요. 전 국립대 갈 거예요. 국립대? 어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요. 경기도 유일의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가 키워주고 나라가 밀어주는 한경대학교. 우리 애 한경대 다녀요. 국립이거든요. 젊은 국립 한경대학교.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움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그당 나도 기움 증권 감사합니다. 아 기움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기움합니다. 너도 나도 기움 증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점수 상금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냈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좋은 책 신사고 S펜으로 그리다 오리다 칠하다 붙이다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다짐을 아이디어를 꿈을 5.3 HD 슈퍼 아몰레드 화면에 아니 그보다 더 큰 세상에 펼치다 Phone, Tablet, It's Note How to live smart Samsung Galaxy Note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들처럼 그대의 힘이 되어요 고개를 들어요 함께 웃어봐요 힘들었던 일 모두 잊어요 미소를 지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슈퍼주니어와 함께 성민력의 키스터 라디오 고민은요, 어떤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일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기죠. 네, 망설이지 마세요. 실패를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하고는 못하고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다음 하늘에 맡겨두는 게 나아요. 그죠?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러셀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과로가 아니라 걱정과 불안이다. 아, 걱정은 우리들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의 병을 함께 치료해봐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 호모 멘토쿠스.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에 인생 고수 여러분이 답변을 달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 사연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김민선님의 사연입니다. 제목,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살 때와는 다르게 제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이것저것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귀찮은 일은 바로 밥해 먹기. 네, 사실 저 먹는 거 무지 좋아해요. 아니, 좋아했었죠. 엄마가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차려주실 때까지는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반찬이 이게 뭐냐며 타박하면서도 잘만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살이 포동포동 쪘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혼자 나와 살다 보니까 또 물가는 물가대로 비싸고 밥 먹는 사람도 저뿐이니 밥을 해도 반찬을 해도 몇날 며칠이 가니 또 맛도 떨어지고 휴일엔 밀린 청소며 빨래며 하다 보면 지쳐서 밥 차려 먹을 기운도 없고 요리 솜씨도 꽝이고 또 나가서 뭘 먹자니 혼자서 왠지 쑥스럽고 매번 밥 먹자니 또 친구를 부르기도 뭐하네요. 저요? 결국 점점 피골이 상접해 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부럽다고요? 아니요. 밥을 안 먹으니 피부도 안 좋아지고 성격이 얼마나 이상해진다고요. 저번 주에는 집에 내려갔다 왔는데 엄마가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왜 이렇게 말랐어. 서울 가서 고생이 많네. 밥이라도 잘 먹고 다녀야 할 텐데 속상해하시는 엄마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다음에 집에 갔을 땐 지금보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가야 할 텐데 슈키라 가족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여러분만의 비장한 요리 알려주세요. 싱글족을 위한 초간단 스피드 메뉴 공유해요. 그렇습니다. 밥 때문에 고민이 빠진 네네. 김민선 씨였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사연 주신 민선 씨께는 일단 반찬 하시라고 네네. 한우 불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좋네요. 오늘의 고민 네. 이제 해결됐죠, 뭐. 예? 해결됐잖아요. 한우 불고기 세트로요? 아니, 그래도 네. 이걸 뭐 혼자 먹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스피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거는요. 네네. 연근 과자 만드는 방법. 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예, 알려주세요. 연근을요. 예.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서 네.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연근 몇 개 이렇게 놓고서 예. 치즈 있잖아요. 치즈 가루를 좀 예. 뿌리고 파슬리가 있으면 파슬리도 이렇게 해서 예. 전자레인지에 한 3분 정도 돌려요. 네네. 그러면 맛있는 연근 과자가 된답니다. 아 그렇군요. 맛도 좋고요. 간단하게 또 먹을 수도 있고요. 예. 사연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참 밥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네. 안 좋아지고 성격이 얼마나 이상해진다고요. 그렇죠. 이상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힘들죠. 왜 저를 보세요? 네. 네. 아니요 그냥요. 성민 씨는 성격이 네. 너무 좋아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빼세요 빨리. 저는 살 빼면서 성격 이상해지는 건 싫어요. 그렇습니다. 네, 적당히 조금씩만 뺄래요 저는. 네, 작가 멘토단의 한 줄 답글 이제 들어볼 건데요. 네. 막내 작가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부지런을 떨어야 건강해집니다. 저도 자취해봤는데 밥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하지만 인스턴트 같은 초간단 요리만 먹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부지런히 꼭꼭 밥해 먹고 반찬은 시장에서 또 사드세요. 전 알람 기능 또 전기밥솥을 사용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자면 이 녀석이 그 시간에 밥을 해요. 밥하는 소리에 또 잠도 깨고 맛난 밥도 해먹고 좋죠잉? 하셨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호 작가님. 아직 배가 덜 고팠네요. 아이고. 아, 역시 자극적이에요. 저도 먹을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배고프면 어떻게든 요리를 합니다. 일단 먹을 때는 최고로 맛있게, 최고로 행복하게 먹어야 하거든요. 그쵸. 요리를 잘하는 남친을 만드세요. 혼자 살겠다. 아휴, 좋겠다. 혼자 살고 계시니까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남자친구 보고 아침마다 와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왕꽃 작가님께서는요. 네. 이번 설을 공략하세요. 집에 가는 길 부모님 선물 두둑히 챙겨가시고 또 올라올 때 밑반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양손 가득 가지고 와서 이제 밥만 하면 한 끼 해결 끝. 그렇죠. 밥은 뭐 전기밥솥에 예약만 해놓으면 네. 요즘에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밥 먹기 참 쉽죠? 네. 여러분도 노래 듣는 동안 한 줄 답글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네, 긴 문자 100원 네,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의 최강 답변을 보내주신 오늘의 호모 멘토쿠스 분께 특별 선물 드립니다. 네, 그러면 PD 멘토단의 오늘의 선곡 들어봐야 되죠. 홍 반장님, 오늘의 선곡은요.
어? 와, 참, 이제, 이 선곡의 의미가 참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렉스의 화분.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호모 멘토 쿠스 오늘 사연에 이어서요 홈피디님께서 들어주신 알렉스의 화분 듣고 왔습니다. 왜 화분을 들으셨어요? 선곡 이유는 예, 강유진 씨도 쓰셨고 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선곡 이유는요 알렉스 씨가 요리를 잘해서 선곡하신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그리고 화분에 씨앗 심어서 유기농 채
채소나 과일 먹으라는 뜻 아니에요? 하면서 여소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알렉스님 같은 요리 잘하는 남자 만나라는 뜻에서 선곡했나요? 김다희 씨. 맞나요? 피디님? 맞다고. 강유진 씨와 김다희 씨 마치셨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오늘 사연은요. 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또 김민선님의 사연이었는데. 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밥을 잘 못 챙겨 드신대요. 이럴 때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메뉴 뭐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간단하죠 뭐.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양푼에다 다 넣어가지고 네. 고추장 발라서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비빔밥. 그 제일 간단하죠 뭐. 거기다가 좀 목이 맥힌다 싶으면은 라면 끓여 드시고. 저 지금 그거 먹고 싶어요. 뭐야? 갑자기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아무거나 예. 나물 다 넣어가지고 참기름 살짝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서 소주. 네, 소주요? 소주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네요. 이제 청취자 멘토 다 만나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어떤 분들이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계실지. 김희수 씨께서 밥을 한꺼번에 해서 조금씩 봉지에 담아서 얼린 후에 데워 드세요. 얼마나 귀찮으면 팥빙수가 그렇게 귀찮아요? 근데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반찬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반찬이 문제죠. 네, 차유진 씨는 김치 볶음밥이 최고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김치 볶음밥도 근데 가스불 키 일단 가스불을 키는 네. 자체가 밥도 해야 되고. 네. 지금 간장 계란 비빔밥이요. 간장과 계란 후라이면 한 그릇 뚝딱이에요. 라고 변현수 씨께서 보내셨어요. 정말. 맛있겠다, 진짜. 역시. 오늘 왜 이렇게 괴로워 보이죠? 성민 씨. 예. 너무 음식 냄새 나요, 지금 옆에서. 제가요? 좀 노래 나갈 때 나가지 좀 봐요, 정말. 나가서 계속 먹고 와요, 성민 씨가. 제가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사실 뭐가 그렇게 배고프다고.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식빵에 잼 발라서 김치랑 네. 같이 드세요. 진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박지수 씨. 이거 진짜 괜찮다니까요. 잼 발라서? 잼 발라서 김치랑까지 먹고 거기다 우유도 먹는 거예요, 성민 씨. 오늘 집에 가서 먹어봐야겠다. 진짜. 너무 야식 많이 먹지 마요. 네. 저 그거 생각났어요. 뭐요? 밥에다가 예. 간장이랑 예. 그거 있잖아요. 계란? 마가린. 마가린? 전 마가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었어요. 마가린을요? 뜨거운 밥에다가 마가린에다가 살짝 녹게. 그리고 간장을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죠? 그렇구나. 안 먹어봤구나. 저는 안 먹어. 진짜 부자들은 이래요, 진짜. 정말. 부자들은 이런 거 안 먹나 봐. 제가 뭘 부자예요. 네? 마음이 부자잖아요. 마음은 부자죠. 그렇습니다. 제가 뱃살은 부자네요. 현재 뱃살은 부자네요. 또 소개해드릴까요? 네, 방금 참치 김치 밥 전. 이거 찾아봤는데 네네. 찬밥하고 참치 통조림, 김치, 계란 부침가루만 있으면 돼요 하고 윤화영 씨가 보내주셨는데 어쨌든 전이네요 전. 네, 근데 준비할 게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러니까 뭐 설날 음식도 아니고 찬밥, 네. 참치 통조림, 김치, 계란 부침. 근데 집에 찾아보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한번 지금 해볼 수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네. 해서 드셔보세요. 저 대신. 네. 또 가까운 마트 있으면 저녁 때 한 번씩 들르세요. 막판 세일 때 반찬 두 가지씩 사서 드세요. 마신 박인숙 씨. 예.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요즘 마트 가면 정말 반찬 조금씩 많이 팔더라고요. 정말 많이 팔죠. 그거 사시고 그리고 예. 마트에서 파는 거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요? 네, 예, 맛있어요. 정말 최고급 요리사들이 해주는 느낌이 나서 더 좋아요. 근데 민선 씨는 진짜 어머님의 음식을 또 드시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게 좋을까요? 글쎄요. 그러면은 고민이 좀 되니까 네네. 예, 노래를 듣고 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신청곡이 올라왔는데요. 밑에 내려와 주세요. 오늘 홈오멘토 코스 사연 들으니까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듣고 싶어요. 틀어주세요. 라고 이 아름 씨께서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노래 틀어드려야죠, 그러면. 슈퍼주니어 해피의 요리왕.
여자 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 친구는 너무 더 이뻐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 나보다 못한 요리 솜씨. 밥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다 모두 못해. 라면에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인지 콜라인지도 구별 못해. 너를 너무 좋아하지 마. 써니 씨의 목소리가 참 인상적인. 자기야 배불러? 아 써니 씨예요? 네 예, 써니 씨예요. 오 그렇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요리왕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아... 이제 호모 멘토쿠스 네네 뽑을 시간이 됐어요. 아 지금요? 네. 왜 사연이 먹는 거였나요? 급 배고파요. 7984님. 그리고 아, 네. 호 작가는. 연애 한맺혔나 봐요. 왜 모든 멘토링이 다 연애로 끝나나요? 2357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8873님께서 밖에서 왠지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전 배고프면 물 마십니다. 이야. 아, 저처럼 물을 이렇게 한 통을 갖고 다니면서 먹어도 저도요. 배고프면 또 먹습니다. 또 있어요. 물도 또 있고. 네. 그래. 또 배고프면 또 먹을 게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저도 참 살 빼야 되는데. 오늘 맛있는 레시피들 알아가네요. 제 고민도 해결하신 최민경님. 어떤 또 있을까요? 계란물에 예. 햄, 당근 등 넣고 부치세요. 식답니다 하신 안예은님. 아, 저는 오늘 호모 멘토쿠스 이제 두 명씩 뽑기로 했잖아요. 네네. 7739님께 드리고 싶어요. 오. 비빔밥이 짱이죠. 마구마구 아... 넣어서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랑 마음이 통해서 드립니다.
나 정말로 진짜 배고프고 네네. 막 귀찮고 할 때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막 넣어서 고추장에 참기름 딱 넣으세요. 아 정말 맛있어요. 네. 아 저는 누구 드릴까요? 아 이분 좋은 것 같아요. 누구요? 밥에 김가루 비벼 드세요. 김치만 있어도 아주 맛나요 하신 이현진님. 아... 정말 지금 먹고 싶은 음식입니다. 정말. 아 엄마가 이렇게 주먹밥처럼 막 해주셨었는데. 요즘엔 또 밥에 뿌려 먹기 쉽게 네네.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 뿌려 먹는 밥 맞아요, 위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뿌려 먹는 어... 쉽게. 와, 참 일본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어로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게 뭔지. 그렇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은 그 두 분 축하드리고요. 네네. 어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네. 또 호모 메토쿠스는요. 또 여러분의 또 고민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네. 사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도 들을게요. 김원준 씨와 유세훈 씨가 같이 부른 러브콜. 심심할 때는 나를 찾아줘 너만의 장난감이 돼줄게 외로울 때는 나를 불러줘 내 마음 전부 빌려줄게 김원준 씨와 유세훈 씨의 러브콜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신나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네. 어휴,
화장실에 급하게 뛰어갔다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봉산 탈출 마시면서 화장실로 이렇게 뛰어가셨어요. 아, 진짜 귀여웠어요. 아, 참. 아, 덥다. 갑자기 지금 김희수 씨가 네. 숟가락 들고 친구지 투어 최고예요. 이런 것도 하셨는데 네. 어, 이것도 괜찮다. 괜찮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지금 네네. 3585님께서 오빠 인터뷰하러 갔던 학생이에요. 크크크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얼굴도 진짜 작으시고 완전 멋있었어요. 아이고. 매일 잘 듣고 있단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와버렸네요. 아 그리고 작가님들도 너무 이쁘시고 피디님도 잘생기셨어요. 크크크 그래요. 아 저희가 아까 그 청소년 방송 국에서 청소년 학생분들이 네. 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희의 좀 DJ에 대해서 연예인에 네. 대해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었는데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아,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고생 다섯 명이 오셔가지고 네. 되게 귀엽게 활기차게 어 근데 나름 DJ 같았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기자 같았고요. 어. 또 카메라도 되게 좋은 거 갖고 오시고 아우, 좋습니다. 귀여웠어요, 저는. 나중에 그 기사 나오면 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나는 오늘로 돌아올게요.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매일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는 걸 반복해 나 왜 이러는지 술이 술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 이 정도 아픔은 통과를 했듯이 종이에 네 이름만 적고 하루에 주우면 종이가 시꺼매지고 소녀필로 와 너 그리워 또 핸드폰을 찾아나 눈물이 또 찾아와 너와의 별이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도 아픈 걸 느낄 리 없어 내 혼자 먹을 때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도 자꾸 눈물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울어 이렇게 웃는 네가 너를 보고처럼 바보 같은 것 같죠 I can do 아무것도 죽어라 방구석에 박혀 살아 너 없이 할 일도 없는데 하루는 길어 너무 길어 근데 뭐 그리 바빠를 외롭게 했어 네가 쇼핑 가자 그때 친구와 술 한잔 마시는 건 그렇게 쉬운데 왜 너한테 못했을까 언제나 제일 느린 게 후회했는지 정말 바본지 끝까지 너와의 끈을 놓지 못해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오늘도 뻔한 거짓말 그래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부채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오냐고 물어 이렇게 웃는데 저 TV 속 연예인들처럼 너의 미리 홈피 제목처럼 행복했던 내 어제처럼 나는 심장이 없어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나는 오늘 나는 김지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오빠의 미니홈피에 들어갔다. 어울리지도 않는 정장을 입고 온갖 폼을 잡고 있는 오빠의 사진에는 아 오빠 멋있어요 잘생겼다 진짜 사랑해요 등등의 댓글이 남겨져 있었다. 집에선 5만 진상을 다 부리며 돈 만 원이 없어서 내 저금통까지 뜯은 오빠인데 에휴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댓글을 남긴 그녀들의 미니홈피에 들어가 보려는 순간 오빠가 불렀다. 아 지연아 나 5천원만 꺼줘. 휴 오늘도 저렇게 한껏 차려입고 똥품을 잡으러 나가나 보다. 오늘 오빠의 미니홈피에 진실을 폭로할 작정이다. 나는 박은실. 아침밥 대신 바나나를 까고 먹고 있었다. 그 순간 날아오는 강펀치. 바로 엄마였다. 아 엄마 왜 그래. 누가 너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아? 강아지를 먹으라고 사온 건데 왜 네가 먹어? 알고 보니 강아지들이 변비가 있는 것 같아서 또 먹이려고 사오신 거였다. 엄마, 아 나도 변비 있는데. 강펀치 두 개가 연달아 날아왔다. 네가 사다 먹어! 엄마가 네 변비까지 챙겨줘야 되니? 괜히 서러워서 바나나를 박스채 주문했다. 근데 왠지 또 맞을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뭐지? 나는 이우리. 생일 선물 겸 남자친구와의 200일 겸 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남자친구의 친구가 며칠 전에 슬쩍 고가의 선물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주었다. 그래서 나도 살짝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 드디어 선물 개봉하는 날 두둥! 남자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풀어보더니 오묘한 표정을 지었다.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주저하며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난 신이 나서 선물 상자를 풀기 시작했다. 고가의 명품이 들어있을 거란 내 기대와는 달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그것은 직접 뜬 목도리였다. 이건 기뻐할 수도 안 기뻐할 수도 없었다. 오늘 일기 끝. 반지가 너무 꽉껴 슬픔이 살켜 눈물로 거품을 닦아도 안 빠져 아프지 말라면서 준약이 눈에 밟혀서 아파져
기억이 눈에 박혀 네가 남긴 사진을 불에 담고 너무 괴로워 방문에 갇혀 네가 남겨둔 선물을 받아 너무나 많아 아직 다 뜯지 못한 쌓인 포장지 속에 보란 듯이 자리 잡은 건 너 난 열어볼 자신이 없어 손톱같은 날이 보물이 돼 네가 준 선물이 눈물이 돼 두들긴 해 난 심장을 비가 내리는 지붕처럼 우뚝뚝했던 날 선물 가게를 보며 길을 걷다 가도 나답지 않게 머뭇거린다 갈수록 많은 상처가 더 깊다 에픽하이의 선물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같이 함께 불렀죠? 네,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1부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Don't Stop the Party 들으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날게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다이나톤, 내 아이의 연주가 달라집니다. 터치의 차이가 소리의 차이. 다이나톤 디지털 피아노. 다이나톤. 학사 취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아빠의 승진도, 한사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가 꾸민 엄마의 취업도, 한사평 전문대 졸업한 내 동생의 학사 편입도, 한사평. 한사평이 뭐지? 한국 사이버 평생 교육원. 국가에서 인정한 편리한 온라인 학위 취득. 한국 사이버 평생 교육원. 인터넷 패션 쇼핑몰을 창업하는 당신은 옷 고르는데 하루에 반을 보내고 제품 사진 찍는데 나머지 반을 보냅니다. 이제 이 취미로 시간과 투자를 아끼세요. 모델 사진, 스타일 분석, 사입 대행까지. 성공을 도와주는 패션 도매몰 이치미.co.kr. 진짜 청바지를 말한다. 옴브레를 말한다. 품질을 봐도 옴브레. 디자인을 봐도 옴브레. 가격을 봐도 옴브레. 청바지를 잘하는 청바지 전문몰 청바지 살 땐 언제나 옴브레. Real Jean Shopping, 옴브레.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이란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집어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가장 빠른 축하 슈키라 미리미리 축하. 성미 씨는 또 남에게 뭔가 부탁을 잘하는 편인가요? 저요? 아니요. 미옥 씨는요? 아, 저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세상 살다 보면 부탁을 할 수도 그리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나 쉽게 부탁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잘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부탁을 쉽게 한 만큼 거절도 쉽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네요. 반대로 보면요, 남에게 부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네, 자신에게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한 번에 거절을 잘 못하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면 뭐든 쉬운 사람이 있고요, 뭐든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슈키라 미리 축하만큼은 그렇게 어려운 부탁,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야. 예, 그러니 저희에게 누구누구 생일 좀 축하해주세요, 이런 거 쉽게 말하시면 되죠. 네, 저희는 쉽게 거절하는 나쁜 남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네, 축하사연 만나볼게요. 씨, 1월 19일은 고슴도치가 우리 집으로 오는 날이에요. 우와. 처음 온 곳이라 매우 낯설고 무서울 텐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 빨리 적응해서 재밌게 놀자. 처음으로 이 고슴도치가 오는 거 좀 축하해주세요 하셨어요. 와, 드디어 내일 귀여운 고치가 오는 거네요. 네네. 고슴도치. 축하드리고요.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 부러워요? 김노경님, 1월 19일은 저의 15번째 생일과 큰 외숙모 생신입니다. 야. 같은 날이 생일인데요, 서로 축하하는 게 뭔가 어색해요. 저와 큰 외숙모의 생일 DJ가 축하해주세요.
노경양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큰 외숙모님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김태훈님, 1월 19일은 지난달 아기를 출산한 아내가 몸조리를 끝내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한번 가보지도 못해서 우리 아가랑 또 아내랑 눈이 아른거렸는데 드디어 내일 오네요. 정말 정말 기뻐요. 아, 정말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쁘게 키우시고요. 아내분 몸조리 잘 끝내고 집으로 오는 거 축하해드려요. 윤지영님입니다. 1월 19일은 우리 딸바보 아빠의 생신이에요. 쉐키라에서도 많이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빠가 올해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영님의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예진님, 1월 19일. 내일은 제 친구 생일이에요. 오. 중학교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 중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랍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니까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네, 예지양. 친구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예지양의 소중한 친구분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사랑스런 너만을 아껴주.
내일이죠? 네. 19일 목요일 축하할 일 생긴 분들 저희가 축하해드리고 소울스타의 생일 축하회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네. 깜짝이야. 내일 저의 네. 또 사촌 언니 생일이에요. 저의 사촌 언니도 슈키라 자주 듣는다고 했는데 네.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신 최세송님. 네, 사촌 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바로 동생의 생일입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서 선물은 못 해주는데 너무 미안하네요. 오빠들 축하해 주실 거죠? 라고 1547님께서 보내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면요, 저희가 예. 선물 드릴까요? 선물 드릴까요?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이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콩, 스마트폰 앱, K플레이에서 사연 주시는 것은 또 무료입니다. 보내주실 때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슈키라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은요.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이츠스킨에서 롱앤볼륨 마스카라 세트,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에너지 드링크 핫식스,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연극, 미남 선발대회 예매권을 다섯 상께 드립니다. 네, 슈키라 2부는요, 지약사, 세종사이버대학교, 웅진급복카통, 티치미, 종근당, 좋은 책 신사고와 함께 합니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시, 우와, 야옹!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국내 어느 대학도 갖출 수 없는 세계적인 교수진. 세종사이버대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든 신편입생 장학금 30% 지원. 학사 편입생 장학금 50% 지원.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세상을 앞서가는 파워를 키워가십시오. 파워 엘리트 세종사이버대학교. 영어 단어 외우기 정말 힘들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데 웅진 복화통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어요. 단어에서 시작되는 연상 문장, 이미지를 통한 반복 학습까지 한 번 학습으로 오래오래. 영단어 학습기 웅진 복화통. 제 선택은요? 웅진 복화통. 김동욱, 최진원, 서정원, 이창모, 김찬휘, 이명학, 그리고 저 한서원. 오직 수험생만 생각하는, 오직 강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3 입시평정 티치미. 사직생의 각오로 우리들의 티치미.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큐. 펜잘큐. 고감도로 언어 영역 감 잡았고 샐러드로 영어 점수 상큼하고 센스와기 수학 실력 꽉 잡았고 우공비로 내신 성적 완벽하고 수능 다큐로 수능 준비 다 끝내고 국영수 내신 수능 걱정 없고 하하 신사고 오청사로 자신 있고 종책 신사고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자, 이제 노래 틀어주는 남자 시간이 왔어요. 이야, 또 오늘도 하루 종일 네. 또 수고하신 우리 슈키라 가족분들께요. 네. 진한 노래 선물 띄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곡은. 네. 노래 불러주는 남자로. 오! 제가 좋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아우, 참. 좋다고, 지금.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셨어요. 네, 제가 감히 한 곡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우,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 노래해주세요. 그럼 바로, 성민 씨의 그대 내 품에 듣겠습니다.
별해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하얗게 부서지는 꽃가루 되어 그대 꽃 위에 앉고 싶어라 밤하늘 보면서 느껴보는 그대의 숨결 두둥실 떠가는 쪽배를 타고 그대 호수에 머물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그대 내 품에 안겨 사랑의 꿈 나눠요 술잔에 지는 어여쁜 그대의 미소 사르르 달콤한 와인이 되어 그대 입술에 닿고 싶어라 내 취한 두 눈에 너무 많은 그대의 모습 살며시 피어나는 아지랑이 되어 그대 곁에서 맴돌고 싶어라 만일 그대 내 곁을 떠난다면 끝까지 따르리 저 끝까지 따르리 내 사랑 그대 것이 필요할 때 그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아요
야! 아우, 하다 보니까 전곡을 다 불러버렸네요. 어, 전곡 다 불러야죠, 당연히. 아, 그런가요? 성민씨. 네.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왜요, 왜요? 노래 틀어주는 남자도 왜 노래 불러주는 남자로 지금 바꿔가지고. 아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다음에, 역시. 다음에 네. 부탁드려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 어떡해. 나 잡 못 이루겠어. 자면서 계속 오빠 목소리 생각날 것 같아요. 최소송 씨. 아, 정말. 네. 아, 성민이 오빠 노래 실력도 얼굴만큼 달달하네요. 하신 김정희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장난 아니에요. 성민 오빠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차나영님. 진짜 오랜만에 제가 불러드렸죠? 정말 달달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참. 최민경 씨도 달달하다고 녹아버리겠다고. 아우, 네, 아. 제가 뭐, 저는 역시 노래 실력에 비하면은 정말 아유 뭐 비교할 게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당연히. 역시. 네. 그러면 한국 가시죠 그러면 지금. 아 한국을 가라고요? 한국이에요 여기는. 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데요. 네. 아 근데 예. 정말로 잘 불렀어요 성민 씨. 아 감사합니다. 성민 씨는요. 예. 지금 온난화잖아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아, 정말 다 녹겠어요. 아 이거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많이 쓰이고 있죠. 뭐. 이 멘트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희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기회가 아, 되면. 그렇습니다. 노래 부르는 남자도 좋죠, 여러분. 네, 다음에 저도 한번 준비할게요. 아싸. 아, 자, 참. 그러면은 노래 틀어주는 남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윤미소 씨가요. 방금 골목에서 큰 고양이와 딱 마주쳤어요. 무서워서 저리 가! 하고 외쳤는데 흥! 비웃는 표정으로 제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거 있죠? 아우 열받아! 속이 뻥 뚫리게 에스더 하하의 너 따위가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노래를 듣고 네.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하하의 너 따위가. 들어 금방 끝나니까 징징대지 좀 말어 여지껏 멋대로 했던 것처럼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진짜 언제나 했던 것처럼 그래 난 네 말처럼 이기적이고 배가 좋아 없어 우리가 뭐 사랑 같은 거나 했겠냐 이 지경까지 왔는데 뭐 나도 알았지 이렇게 잘 거란 거 Let me walk away let me go girl 네 생각 다 입으로 못 하시겠대 girl 그만할 거 없어 너 마음대로 해버려 지쳤어 지겨워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젠 필요 없어 너 가져가 Let's go 나는 몰아붙이고 Please let me go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Let me go 버리처럼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어느새 의미 없는 3년은 지나고 죽기 세계로 상해봤자 답은 하나잖아 헤어지던가 함께 그 길을 걷던가 내 사랑은 지쳤어 지겨워 답답해서 미치겠어 이대로 난 되겠어 떠나가
에스터와 하하씨가 부른 너 따위가 듣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왜요? 고양이 사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참 고양이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으니까 아, 좀 재밌네요. 너 따위. 네. 노래 틀어주는 남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정지찬의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에도 못 가고 너무 우울한데 노래로 기분 좀 달래주세요 라고 박진경 씨께서 보내셨어요. 아유, 고향에 못 가시는구나. 저도 못 갈 것 같은데. 네. 참... 에? 아, 못 가실 것 같아요? 네, 못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시키라 해야 되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같이 함께 해요? 그래요. 8794님이요. 예. 전 설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혼자 음식할 생각이 우울해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틀어주세요. 에휴,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따라 우울하신 분들이 많네요. 아휴. 네. 저희가 우울하지 말라고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지찬의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야의 나를 외치다.
정지찬 씨의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야의 나를 외치다 두 곡 들으셨고요. 네네. 제가 그 슈키라 오늘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김연아 씨께서 오늘 안 좋은 일이 줄줄 오더라고. 그래서 슈키라 듣는 두 시간만이라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네. 제가 신청곡 띄워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해서 제가 또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아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우울할 때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하셨는데 슈키라 가족들도 우울할 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And the tears come streaming down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t replace. When you love someone but it
편지 읽어주는 남자. 내 사랑 그대에게. 어느덧 짝사랑이라고 당신을 부르던 시간이 4년이나 흘렀어요. 4년 전, 키 크고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크던 당신이 내 눈에 들어왔던 그 날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당신을 처음 만나고 한마디 한마디 또 말을 이어가던 그날, 수업시간, 우리는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또 웃으면서 몰래 이야기를 하던 그날 기억하시나요?
겉으론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혼자 전전긍긍했던 나를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몇 개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저는 우연으로 또 당신에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들려온 당신의 대답 한마디. 나는 너에게 잘해줄 자신이 없어.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당신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론 한없이 매달리고 있었던 저예요. 나를 잡아달라고 한없이 불렀던 저예요. 그날 그 이후 한없이 어색했던 우리였지만 당신이 끝까지 웃어주려고 하던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를 통해 당신이 미국으로 또 이민을 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게 전 당신을 보내야만 했죠. 아직도 길을 가다가 당신을 만났던 그곳을 지나면 혹시 한국에 있나? 또 그런 마음으로 마주칠까? 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작은 마음으로 설레하며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3년을 말이죠. 나를 기억하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나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짧았던 1년의 시간을 3년 동안 추억하며 살았어요. 나의 짝사랑이 또 나의 첫사랑이. 당신이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라도 만난다면 그날 우리 웃으며 인사해요. 이젠 정말 안녕. 내 첫사랑. 잠시 살았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아, 사연에 이어서요. 토이의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서 보내신 이윤경님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네. 첫사랑. 아, 그 짝사랑이었던 그에게 쓰셨네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역시 어떠셨나요? 편지. 근데 저도 짝사랑을 해봐서요. 예. 이 마음을 되게 알아요. 그 마주치기 싫은 느낌. 근데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미국이라도 네. 가 있어서. 네. 예. 네, 근데 아 제가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편지가 와서요. 네네. 이 노래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좀 불러달라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불러달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불러주실래요? 코러스 부분 조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프진 않니 많이 걱정돼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억해 다른 사람 만나도 내가 너의 곁에 잠시 살았다는 걸. 네. 아, 어, 좋다. 와, 무반주에도 정말 역시 목소리는 너무 좋네요. 야. 아, 진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윤경님. 네, 힘내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세요. 정말, 아, 너무 좋은 편지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편지, 누구한테 보내시고 싶은 편지가 있다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릴게요. 네. 아, 자. 그리고요. 네. 드라마 그 첫사랑의 OST래요. 네. 그 서영은 씨의 내 안의 그대. 예.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슬픔은 없을 것 같아요. 우산 없이 거리를 가라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대가 없던 어제는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 기억조차 없는 거요.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그때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의 모습에도 조금만 물어봐요. 그대가 내 안에 그대. 정말 유명한 곡이죠. 아, 정말 어떡하나요. 어떡하죠. 어떡해요 정말. 내 심장이 고장났나봐. 어, 가사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고. 자 이제 시키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9325님이요. 벌써 네. 끝나서 아쉽네요. 정말 오빠들은 최고 DJ 이렇게. 어... 그래 오늘 노래도 들려드리고 또 편지 사연 또 네. 고민까지 다 해결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진짜 오늘따라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아쉽기도 하고 내일을 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오늘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어떤 곡 드릴까요? 제이슨 무라즈의 I Won't Give Up 이러면서요. 어우 깜짝이야. 영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I won't give up 들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watching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주소.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